안녕하세요. 우리 공군은 10월 10일 서해상에서 타우러스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공군에서 공개한 이날 실시한 훈련 영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막강한 벙커버스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육군에는 현무계열 미사일들이 있다면 공군에는 막강한 타우러스가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그리스어로 황소라는 뜻인데요. 타우러스의 한 발당 가격은 약 20억 원입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적의 레이더에 거의 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타우러스는 길이 5.1m, 무게 1.4톤으로 30m의 초저공 비행으로 500km를 날아갑니다. 그리고 최종 종말 단계에서는 3000m 고도로 급상승했다가 내리꽂는 정확하고 파괴력이 큰 무기체계입니다. 적의 전파교란 시에도 3m 이내의 명중률을 가지고 있으며 두께 3m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하고 이중탄두에 의해 2차 폭발을 일으켜 적의 지하 지휘소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날 실시된 훈련에서는 F-15K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미사일이 약 400km를 날아가 서해상의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다만 안전을 고려해 폭약을 제거한 비활성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공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만약 미사일에 폭약을 넣으면 사격장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은 2028년까지 한국형 타우러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현존 최고의 벙커버스터로 평가되지만 새로 개발되는 한국형 타우러스는 그 성능이 더 뛰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보라매와 FA-50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무기에 이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국산화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말 대단합니다. 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